자, 아메리카노의 10cm.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검이라도 될 걸 그랬어. 네. 아, 순간 욕으로 보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저걸 뒤에 놓고 싶었어요. 10cm의 아메리카노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독감이 얼마나? 이렇게 그 쓰레기 활용법만 물어본 사람밖에 없어? 박재현다 아나운서 뚠뚠하다 배장법사 배송자 예측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가능 불가능 판단을 해볼까요? 룸메이트랑 싸우다가 제가 욕을 너무 많이 한다며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욕 절대 안 한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근데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흔한 남자 사람이 비속어랑 욕 안 하기 가능 불가능? 그냥 흔한 남자가 한 달 동안 이제 비속어랑 욕 안 하기가 가능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저도 해요. 저도 잘 안 하는데 무의식 중에 할 때 있더라고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달 그래. 동안 욕 안 하기? 욕을 한 달 동안 안 하시진 않잖아요. 하시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하죠. 즐겨 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그 카메라 그 불 꺼지면? 아, 마이크랑 카메라 꺼졌을 때 욕하는 것을 즐긴다? 네. 아,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할 땐 하죠. 욕하고 싶은데 카메라에 불이 들어있으면 눈으로 욕한다? 아, 눈으로는 저보고 눈으로 욕 잘한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눈으로 욕한다기보다 눈으로 거울을 비춰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방금 네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되감기 해봐라. 아이가 라이스. 아, 뭐 한 대 치겠어요. 거울을 비춰준다. 아, 거울을. 예, 그럼 스스로 알아요. 아, 이거 내가 잘못 말한 거구나. 그게 네. 그 거울 모드가 그거죠. 그 벌레 보듯이 보시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되게 한심하게, 되게 한심하게 아, 쳐다보는. 아니에요. 아니요? 마치 저의 친동생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아이가. 라이사. 아. 네. 채팅창에 눈으로 때린 거잖아. 네, 라고 하신 분 있고. 배디님과 저 둘 다 이제 실패네요, 이거는. 한 달 동안 비속어랑 욕 안 하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무의식 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뜨거워도, 그렇죠? 뜨거워도 하게 되잖아요. 잘못, 물 잘못 틀었는데 용암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사실 거기서, 아! 그냥 이것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을 아 뜨거 땡땡 이건 기본이잖아요. 간판사처럼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딱 갑자기 쑥 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이씨 공시로 계속 그렇죠. 네. 계속 한 10초 동안에 그렇죠. 아 저요. 계속 스토리텔링. 이제 저희 방송국 욕하시는 건가요? 아 스브스브스브스브스브스브스브스브스 간판사예요. 저희 방송국을 욕으로 쓰시는 거 아니죠 평소에? 아니요. 그거 제가 하는 프로그램 제목인데 저희 방송국이나 제 프로그램을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욕 대용으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상에 이런 스브스 라고 쓰고잖아요. 욕 대신 스브스 인정 아니죠? 스브스도 욕으로 인정돼요 그러면? 예? 스브스는 욕 아니잖아요. 스브스는 아니죠. 스브스는 아니고요. 그럼 저 운전할 때 그럼 욕 아니었나요? 아니 지금 욕 대용으로 쓴 거니까 그거는 네. 예를 들어서 막 하다가 화가 나서 이런 배성재 이러면 누가 봐도 욕, 그건 욕을 대체한 거잖아요. 대용품이잖아요. 네, 이런 배성재 말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칭찬이죠. 이런 억양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런 배성재 이러고 있었어요. 이런 배성재 이런 배성 어우 배성재 이랬나? 이런 성재 이랬나? 아~ 이런 굉장히 욕 같네요. 네. 누가 봐도 그것은 욕이네요, 그죠? 네. 예. 거기에 천사라는 말을 넣어도 그건 욕 같네요, 그죠? 성재 천사.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입고 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오늘 만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갑을 판단을 해봤는데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광고 듣겠습니다. 아 진짜. 아 나 너무 나도 갑자기 생각이 어렸을 때 하셨어요? 하셨구나.